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절세 이야기.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보험, 중도 인출의 허와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요, 보험을 가입하고 나서 중도에 돈이 필요할 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요, 약간 대출이라고 해서 보험 계약 대출을 하거나 아니면 해약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약간 대출 이자 부담이 좀 생기고요. 해약을 하게 되면 보장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요, 유니버설 기능이라고 해서 적립한 보험의 적립금 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을 자유롭게 뭐 1년에 12번 정도 이내겠지만요. 인출해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은 중도 인출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중도 인출을 만능으로 보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만능이라고 보는 이유는요, 적립금에서 이자도 없이 인출해서 내가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실상 중도 인출이라고 하는 것은요, 계약 초기에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적립금이 너무 적거든요.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적립금이 많아진다 하더라도 문제점은 여전히 또 발생하게 됩니다. 뭐냐면요. 적립금에서 내가 이자도 없이 인출했지만 인출된 금액을 뺀 나머지만 투자가 되거나 적립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적립과 투자 효과가 좀 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림을 좀 그릴 수가 있어요. 적립금에서요. 중도 인출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중도 인출을 해서 내가 사용하게 된다면은 적립금이라고 하는 나머지 적립금 파란색 부분이 되겠죠? 그 부분만 저기 투자와 적립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억 원의 적립금이 있었는데요. 1억 5천만 원을 중도 인출했습니다. 그러면 1억 원이 굴러가는 게 아니라 5천만 원만 굴러가다 보니까 투자나 적립 효과가 떨어진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저축성 보험은 그렇다 치더라도 만약에 보장성 보험 중에서 종신보험에 중도 인출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문제점이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종신보험은 10억 원을, 사망보험금 10억 원을 가입했다고 가정했을 때요. 초기에는요, 10억 원에 대해서 위험보험료를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초기에는 젊잖아요. 젊은 사람들은 위험보험료가 좀 굉장히 낮거든요. 그래서 적립금이 쌓이지 않아도 그 10억 원에 대한 위험보험료에 대한 부담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적립금이 쌓여졌는데 그 적립금에서 중도 인출을 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은 적립금이 급격하게 줄거든요. 줄면은요, 줄어든 것하고 줄어든 적립금하고요, 10억 원하고 그 차액 있죠, 차이. 차이에 대해서 위험보험료를 부담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적립금이 5억 원이었는데 4억 원을 빼갔다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1억 원만 남죠? 그러면 10억 원하고 1억 원그 차이가 얼마죠? 9억 원이죠. 9억 원에 대한 사망 보험료를 부담해야 된다는 겁니다. 젊어서는 괜찮아요. 위험보험료가 싸기 때문에. 근데 나이가 들면요. 굉장히 큰 보험료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연령, 시간이 지나면서 중도 인출을 하게 되면 고연령인 경우에는요, 위험보험료 부담이 가중돼갖고 나중엔 적립금이 급격하게 감소가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해지할 수도 있는 위험이 도사린다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그 저축성 보험의 저기 중도 인출이나 종신보험의 중도 인출이 만능은 아니고요, 아주 필요할 때 가끔 할까 말까 정도고요, 좀 다른 방법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중도 인출 이자 없다고 좋아하지 말자. 이런 결론을 낼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중도 인출보다는 계약 대출이 더날 수가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만약에 계약 대출 이자가 5%라고 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데요, 사실 5%에는 1.5%의 보험사 수수료하고요, 3.5%는 다시 적립금으로 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는 이자 5% 중에서는요, 1.5만 보험사한테 주는 것이고요. 3.5는 다시 내 적립금에 투여가 되다 보니까요. 내 재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인 부담은 1.5밖에 안 되지만 중도 인출과 관계없이 그 위험보험료 부담은 많이 경감되니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리고요. 법인 계약인 경우에는요. 그 계약 대출을 하면 이자 비용은 또 비용 처리를 받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절세 효과가 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 계약이든 법인 계약이든 중도인출보다는 계약 대출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자, 지금까지요. 돈 버는 보험 중도인출의 허와 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절세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